안녕하세요. 볼보트럭 운전자 교관입니다. 오늘은 볼보트럭 10x4 카고 축 스위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5축 보기 스위치입니다. 이 스위치는 위치가 중립일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상차물의 중량에 따라 5축 상승 하강을 조절합니다. 스위치가 하단일 경우 상차물의 중량에 관계없이 5축이 하강합니다. 스위치 상단을 클릭하시면은 5축이 상승합니다. 단 상차물이 없거나 저중량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상차물이 고중량일 경우에는 5축을 상승시킬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차축 분산 변경 스위치를 통해 축별 중량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. 먼저 화살표가 그려진 스위치 상단을 클릭하시면 상단 녹색불이 점등되며 구동차축 4축으로 중량 분배가 이루어집니다. 한 번 더 상단을 클릭하시면 녹색불이 꺼지며 평상시 주행 중량으로 분배가 돌아옵니다. 하단을 클릭하시면 하단 녹색불이 점등이 되며 구동차축 전축 3축으로 중량 분배가 이루어집니다. 이 스위치는 디퍼렌셜 락 스위치와 같이 사용을 하시면은 추가 견인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스위치는 상황에 따라 구동 차축의 중량 분배를 변경함으로써 험로나 언덕 주행 시 견인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대체 하중 분산 스위치는 하단을 클릭하시면은 녹색 불이 점등이 되며 전축과 후축으로 중량을 분배하는 스위치입니다. 특장차의 리프트 작업 시 트럭이 솟아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안전 운행하십시오.